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를 통해서 긴급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말이 아닙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 마감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을까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꼽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자막에도 나갔지만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앤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앤캐리 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자금들이 캐리 트레이드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금리, 어떤 그 자금들의 이동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그 올리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촉발이 됐어요. 그동안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그 앤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일본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런 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규모가 사실은 요번에도 이제 뭐 여러 그 보도를 통해 나왔지만은 상당히 커요. 지금 뭐 2조 달러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2조 네. 달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 아, 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만 아마 지금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한 15조, 16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금을 청산을 해서 이제 다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이런 쪽에 어떤 수요들이 지금 집중이 되는, 단시간에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좀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수급이 일시에 좀 그 불균형 상태를 이루면서 뭔가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락이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네.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 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을 촉발시킨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아시겠지만 샴의 법칙이라는 그런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샴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3개월의 평균 그 실업률 평균 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은 이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 옛날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사실은 이게 클라우디아 샴 그때 이제 연준 그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에 이제 그 창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대입을 해 보니까 과거에 한 1950년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 중에서 1959년을 제외하고는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상당히 적중률이 높구나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요번에도 사실은 이제 최근 고용지표를 보니까 샴의 법칙이 발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7월 발표된 실업률이 4.3%인데 이게 3개월 평균, 4.13%거든요. 네. 이게 이제 12개월 저점 대비해서 0.53%포인트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샴의 법칙에 충족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아, 이게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샴의 법칙을 만든 클라우디아 샴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단순히 물론 고용지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용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지표들을 봐야 돼요.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서비스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확장세를. 네, 확장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전 6월에는 이게 48.1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51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의 서비스업은 굉장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이제 장 초반에 미국 주요 지수들이 한 6% 이상 빠지다가 낙폭을 줄인 것도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면서부터 낙폭을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고용 지표만 가지고 뭐 실업률만 가지고 지금 고용 지표가 좀 급격히 둔화된 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침체를 얘기하기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준도 단순히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가 대표적인 것이 물가는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고용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그 밖에 이제 다른 경기 지표들 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정책을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고용 지표가 단기적으로 조금 그 강하게 좀 이제 그 약화된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이면 틀림없지만은 네. 단순히 그것만 놓고서 지금 경기 침체라고 너무 시장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오히려 조금 그 앵커리 트레이드에 촉발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더 강하게 이런 하락의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연준에서 긴급회의까지 열어서라도 좀 강하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금리 인하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9월에 이제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더욱더 강화될 여지는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런 그 빅스텝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그 전에 그냥 급하게 빨리 그 긴급회의 열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네. 단순히 빅스텝 뿐만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15BPA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시장에 과연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7월 달에 만약에 이번 7월 FOMC에서 뭐 금리를 안 내렸다고 지금 실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7월에 이번에 인하를 했으면은 시장은 오히려 그걸 더 악재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정말 나쁘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급하게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나쁘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물론 뭔가 지표들이 여기서 더 악화되는 지표들이 나온다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연준이 기본적으로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0.25%씩 한 세 번 내리는 이 정도를 기본으로 좀 어떤 삼고 여기서 이제 뭔가 향후의 지표의 어떤 그 추이에 따라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쪽에 어떤 그 진행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빅스텝 물론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기에 좀 워낙 그 위기 의식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냥 시장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서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하락은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9.11 테러 수준의 거의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하락은 그런 그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이에요. 그만큼 이제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그러니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하락이었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국내 중지 해산 1조 5천억 정도 팔았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판 거예요. 그 정도. 그게 딱 이제 그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을 팔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은 심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가장 그 어떤 이런 하락의 단초를 제공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앵커리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의 안정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 얘기를 하는데 28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지금 AI 뭐 테크주들의 어떤 그런 그 하락세가 이런 하락을 어떤 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그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그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미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장중에 뭐 100달러 깨졌다가 이제 100달러 회복을 했는데 예, 블랙웰 이슈가 또 있었어요. 블랙웰 관련해서 이제 뭐 지연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긴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그 테크주들의 일단 안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많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은 기술적인 반등의 어떤 영역에는 분명히 접어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정상화가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금 조금 이제 안정을 찾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당분간은 굉장히 변동성이 정말 극대화가 될 거예요. 어제도 뭐 장중에 한 60, 7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이 잘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의 극대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염두에 두고 물론 매매를 잘하신 분들한테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네. 이런 전략이 지금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러한 그 투자 심리 회복 그리고 시장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이후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다음에 어떤 섹터가 갈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에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시장이 급락이 나타났다면은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시장에서 사실 우려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써서 빠지는 것을 시장이 제일 우려하죠.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그 이벤트성으로 급락이 나타났다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랬고 뭐 몇 번의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그 어떤 급락의 과정 이후에 반등을 이제 그 우리가 한번 그런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굉장히 네. 좀 그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시장에서 향후에 조금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업종을 꼽자면은 가장 첫머리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역시 이제 금리 하락기라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좀 확실시 되면서 금리 인하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업종을 꼽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그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종목별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가격이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뭔가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 미국의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라든가 또 약가 인하, 네. 또 바이오시밀러 도입 확대 이런 기조들 전체가 우리나라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이제 그 하락 이후에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꼽자면 방산주예요. 방산주. 역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이번에 또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이 이번 하락에도 영향을 조금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 방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떤 해외의 수출 증가라든가 수주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등에 업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적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대안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네. 어제 대형 방산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중소형 방산주는 그래도 강세를 나타냈었거든요. 이렇게 대형주와 중형주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중소형주는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어요. 어제 같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수급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들은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물론 어제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그런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그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도 제약
바이오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또 방산주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켓 비하인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